자, 계속해서 본문 합니다. 이거 본문 심화까지 다 했죠? 6번 문장까지? 심화 심화 안 했나요? 클래스 카드 해야 돼요. 아, 클래스 카드랑 심화 써놓은 거 대로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전체 내용 파악은 했죠? 네.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자, 그래서 문장을 하려고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한번 봐야 하니까 내용 파악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첫 문장에 몇 가지 정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장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기 됐습니까? 이른 3월이죠. 이른 3월에 알래스카에서 매년마다 매년 하는 행사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가 takes place 한다, take place 한다라는 거 개최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제목도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s, 가장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겨울 스포츠라는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의 명칭이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이디터 로드 트레일 슬랫 도그 레이스다. 아이디터 로드 트레일 슬랫 도그 레이스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ITSDR이라고 부를 것 같다라고 했죠. 너무 이름이 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참가 팀의 규모입니다. 대회 규모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80팀 정도가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팀마다 12마리에서 최소 12마리, 최대 16마리의 개가 참가한다는 거. 뭐 드라이버는 한명 정도겠죠. 몰입꾼 한명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에서는 뭐냐,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이동 거리. 그래서 총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m고요. 그 다음에 from Anchorage to Nome 이라는 거, Anchorage에서 출발, 도착은 Nome 이라는 거, 그 거리가 1,800 km 대략 정도 되고, 거리가 엄청나게 기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그래서 over 2 weeks,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나와요. 알래스카 지방, 고위도 지방이고, 그 다음에 3월이라고 해도 뭐 초봄이고, 초봄이라도 우리나라도 춥듯이 알래스카 더 고위도 지방이니까 더 춥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스톰을 뚫고 통과해서 레이스를 자주 펼쳐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장은, 지금까지는 1, 2, 3, 4, 5번 문장은 다 현재 시제였습니다. 현재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6번부터 history 또는 origin of the race고요. 그래서 Iditarod Race는 1973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냐면 개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수고 in memory of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놈을 구했던, saved 했던 독스를 in memory of 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여섯 문장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제목은 윈터 스포츠의 제목이 슬랫 도그 레이스고요. 아이디타 로드 뭐 어쩌고 저쩌고였죠. 오케이. 자, 언제? In early March. Every year. 빈도를 말하는 말. In early March every year. 누가 더?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가 뭔다? It takes place where? In 됐습니까? Take place라는 뭐 is held로 바꿔 쓸수 있니? 뭐 occurs, happens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다음 문장,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의 이름을 얘기하는 문장이니까 그것이 뭐한다? 불린다. 이런 문장이죠. 맞습니까?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n Alaska. 예,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린다? Called. 뭐라고? Iditarod Sled Dog Race. 됐습니까? Trail Sled Dog Race. 됐습니까? ITSDR. 하여튼 이름도 엄청나게 기네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대략 팀 규모. 그렇죠. 일단
참가 팀의 규모죠. 팀당 몇 마리의 개가 있는지를 전치사 뭘 사용했어요? of를 썼죠. 됐습니까? 대략 80팀은 팀인데 어떤 12마리에서 16마리의 개로 구성되어 있는 대략 80개의 팀들이 뭐 한다? 참가한다라는 수고 알아줘야 되죠. 됐습니까? This race에 참가한다 이런 문장이고요. 그러면 주어가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니까 take part in이야 takes part in이야 take. part in이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round 80 teams 전치사 of 12 to 16 dogs가 뭐한다? take part in this race.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take part in this race. 그래서 about 대략이란 뜻의 around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of 써서 그 다음에 뭐에서 뭐, 뭐 최소 12마리에서 16마리 전치사 to 들어있고요. of랑 to랑 전치사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in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 뭘 알려준다? 이동? 이동하는 거리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뭐 이동한다 할 때 좀 특이한 동사를 씁니다. C로 시작하는 cover죠. 그렇죠? cover한다. 대략 몇 킬로미터였어요? 1800 km. 그 다음에 출발지는 Anchorage. 도착지는 no. 그래서 A부터 B까지 할 때 전치사 from A to B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cover 1800 km.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m from Anchorage to Nome. Okay, each 뒤에 단수 명사 오고 그러니까 have to 쓸 걸 has to 쓰고 있죠. must cover, cover를 가지고서 이동한다라는 거 대략 around, about 나왔고요. from A to B, Anchorage 출발, Nome 도착이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거리 얘기했으니까 그 거리를 이동한 다음 문장에선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and 기후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뭐를 뚫고 레이스를 펼쳐야 됩니까? 자주 레이스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시작되는 말은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할 때 동사 뭐 썼어요? take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추측에 조동사를 넣었어요. 그렇죠? 가볼까요? The race can take 2 weeks and the race 아 팀 미안합니다. The teams open race.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The race can take 2 years. 아 2년이나 걸려요? weeks. More than 2 weeks. The team. 그리고 접속사 end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nd the team. The teams 아닐까요? The teams. open base. 오케이.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그치? 한번 하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도 엄청 길, 거리도 길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기후도 되게 좋지 힘든 그만큼 힘든 경기라는 얘기를 매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지금까지는 무슨 시제였는데 현재 시제인데 이제부터 과거 시제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냐? 역사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기리기 위해서죠. In memory of라는 수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들은 개들인데 어떤 개들인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놈을 구했던 개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 과거니까 did the road race began when? In 1973. Why? In memory of the dogs. Dogs는 dogs인데 뭐 했던 dogs? Death saved. Death saved, no. 됐습니까? OK,
오케이, 시제 과거로 바뀐 점 연도 나왔고요. 됐습니까? In memory of the dogs, 개들을 기리기 위해서 to remember the dogs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In order to remember the dogs, they saved which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생략은 불가능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Hey,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s죠. 가장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 ing형 써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In early March every year, world's biggest sled dog race가 뭐한다? 그렇죠. Takes place in Alaska. Biggest sled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race takes place. It takes place in Alaska. 됐습니까? 다음 문장. Pulled the Idita Trail Sled Dog Race. Hey, it is cold가 되면 there is cold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즌 대 시즌 가리키는 것은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is cold. 그러니까 hey, 근데 참가 팀의 규모 나갑니다.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가 they가 take part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around 하든 뭐 about 하든지 마음에 드는 거 쓰세요. French fries. 오케이. 다음 문장 가도 될까요? Play the guit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그러면 each team이 되면 each of the teams도 되죠. each 단수명사, each of 복수명사, 단수취급. 뭐든 간에 each of the teams has to cover. 네.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여기 조금 이거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엔초리지. 출발은 앵커리지고 도착지가 놈이다. 놈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storms. Hey,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 storms. More than이 되면 over 2 weeks 되겠죠. 됐습니까? Fact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 문장의 특징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the roa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me. 그 다음에 멀티 답이 가능한 건 위치도 되고요. 왓이나 생략은 불가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았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내용상 조심해야 될 건, 레이스가 시작된 거는 1973년도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25년으로 한참 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나 봅시다. 자, 7번 문장 읽어볼까요?
One cold winter day in 1925, thing happened in N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cold winter day in, 뭐 in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terrible thing이 무슨 일인지 밑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내용 파악으로 a terrible thing에다가 밑줄 걸어놓고 이게 뭘 가리키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말 또는 영어로 답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happen에 밑줄 꺼놓은 이유는 뭐 알죠? 좀 이따 그거 할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92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끔찍한 일이 놈에서 발생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8번 문장 읽어볼까요?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get 뒤에 무슨 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kept spread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spread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 했죠. 오케이. 그건 우리말 뜻으로 하면 무슨 뜻도 되고 무슨 뜻도 되는지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뭐 이런 것들 과정에서 뭐 토스트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빵 가져와서 spread butter on the 뭐 brea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spread의 뜻하고 spread butter 할 때 spread의 뜻하고 여기에 나온 spread의 뜻하고는 좀 다르죠. spread butter 하면 뭔 뜻이에요? 버터를 바른다 라는 뜻으로 그때 spread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내가 분명히 spread butter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spread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버터가 스프레드에 무슨 어란 말이다? 그 말은 그때의 스프레드는 바로 뭐다? 타동사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번에 승빈이한테 물어볼게. 섭섭해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매우 아파졌고 그 아픈 게 이제 질병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미크론이니 뭐니. 야 요새 뭐 보니까 뭐 그 뭐 뭐죠? 백신 안 맞은 애들 뭐 학원에 못 오게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을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선택인데 근데 좀 모르겠어. 아플까봐. 뭐 그건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연대하는 거죠. 스크럼 짜는 거죠. 공동의 적을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스크럼 짜는 게 뭔지 압니까? 다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딱 붙어갖고 적을 밀어내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그거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 맞으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말씀 안 하시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9번 문장 가볼까요?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없게 몇 군데 밑줄이 꺼져 초록색 글씨가 보이는데요. 일단 살펴볼 건 The people of Nome 안만 길어봤자 뭔지 궁금한데 시제가 과거라서 별로 재미는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need medicine right away. Right away? 뭐 살펴보겠죠? Right away 뜻이 뭐예요? 즉시, 곧바로 이런 뜻이 지체 없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 town did not have any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있네요. 근데 뭐가 보입니까? The town did not have any 에서 그렇죠. Not any가 보이죠. Not any 가지고 뭐 얘기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놈에 사는 사람들이 약이 즉시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동네에는 어떤 약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몇 번 문장부터 시작이냐면 그렇죠. 아이고 눈치 빨라요. 됐습니까? 6번 문장부터 시작됐는데 계속 과거 시제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10번 문장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내용이네요. 오케이. 10번 문장 가볼까요?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됐습니까? 네, 그래서 had to 왜 썼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a hospital in 놈이 아니죠. from a hospital in Anchorage죠. 내용 파악을 위해서 여기에 Anchorage가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meone이 주어네? someone이 주어니까 someone이 주어인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왜? 표정이 왜 그래? 그냥 냅둘까? 얘 이대로 살게 냅둘까? 네. 싫은데 서번이 주어인 거 별로 난 바이 서번으로 이 문장 표현해 보고 싶은데 됐습니까? 네. 배우 얼마 전에 배운 거잖아 그치? 야, 써보고 막 이럴 때 한번 써보고 보고 싶지 않아? 괜찮아 사양할 거야? 아 서번이 주어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문장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훑어봤더니 가볼까요? Because of the heavy snow,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건 because of 보이죠? 네. 왜 because를 못 쓰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부분 학교에서 진도 다 아직 안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거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because를 쓴다면 because를 쓴다면 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난 because of는 꼴도 보기 싫어 난 꼭 because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nly way only way 뭐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know 할 때 이거 뭐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하려 그랬는데 재미없게 밑에 써 있네요 재미없게 밑에 써 있으면 우리는 딴 거 살펴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가 답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날 탓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아 그냥 냅둘까? 오케이 계속해서 12분 문장 그대로 갈 수 있겠네요. 12분 문장에서 딱 뭐 13번 한번 볼까? 아 11번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11번까지 보고 원래 12번부터 그 다음에 쭉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간단한 문장이니까 원래는 7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번부터 이어지는데 뭐 12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Soon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2번 문장 Soon to Nome began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1번하고 12번 사이에 어떤 내용이 좀 생략된 것 같아. 그쵸? 그거 같죠? 내용이 좀 생략된 것 같아. 내용 파악을 위해서 여기에 앵커리지가 오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전에는 앵커리지죠, 여기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어디에는 없고 어디에는 있다. 놈에는 없고 앵커리지는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앵커리지 병원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 11번 문장 얘기한 다음에 the race to Anchorage가 아니고 the race to Nome bega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장. 자, 일단 terrible 자리에 terrific 같은 거 있으면 반대되는 건 당연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거 단어 할 때 terrible 대신 terrible에 같은 말 가르쳐 드렸는데 뭐였더라? 그렇죠. 기억나시네요. awful이었죠. an awful thing.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n awful thing happened in Nome. 됐습니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happened는 뭐 할 말 없나요? 바꿔시제. 바꿔시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occurred. occurred. accurred.
occurred, happened 되면 그것도 해야지. Took place. 됐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여기 is held, was held는 너무 좀 어색하고요. 그럼 뭐 행사 개최 같은 느낌이니까. 이게 행사는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발생했다. occurred, happened, took place. N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뭐 언젠가는 이런 표현할 때 one day 또는 someday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런 얘기할 때 뭐 one day, someday 쓸 수 있는데 어떨 때 one을 쓰냐면 과거에 어떤 정확하지 않은 어떤 시기를 얘기할 때는 one을 쓰고요. 예, 과거에 뭐 언제 이런 얘기할 때 one 쓰고요. 미래 언젠가는 이런 얘기할 때는 some을 씁니다. 물론 뭐 미래 얘기할 때 one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느 날 이런 거 할 때는 one day, 뭐 여기는 뭐 day 앞에 cold winter가 붙었지만 과거에 어느 날 할 때 one day, 미래에 언젠가는 할 때는 someday 이렇게 해서 나 언젠가는 세계 여행할 거야, 세계 일주 여행할 거야 이럴 때는 someday, I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에 언젠가는 할 때 one day를 씁니다. 뭔 차이, some을 쓸 때하고 one을 쓸 때하고 어떤 느낌의 차이인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some winter, some cold winter day 이렇게 하면 어색하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in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terrible thing은 어디? 8번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the terrible thing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끔찍한 일이 뭐 아이들이 아프게 되었고 그 질병이 계속해서 확산돼 갔던 것이 terrible thing의 정체라는 거 연결해서 다음 문장의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8번 문장은 사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8번 문장 자체가 What was the terrible thi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What was the terrible thing? 그 끔찍한 일이 무엇이었니? 그랬더니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courage가 아니라는 거 정도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et 뒤에 sick의 뜻이 아픈 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또 이런 그래프 그리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 1, 2, 3, 4, 5 해보면 뭐고 2고 그러면 결국 were가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Some children were very sick. 근데 were를 쓰면 그냥 계속 쭉 아팠다는 그런 느낌, 변화가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점점 아파졌다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got very sick, became very sick, turned very sick, grew very sick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 15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외웠는데 생각이 새는 순간 얘기가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grew very sick 매우 아파졌고 시제 과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동사 kept가 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질병이 계속 퍼져나갔다. 그래서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래서 spread는 다른 형태로 올 수가 없다. to spread나 동사 원형 spread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spread의 3단면신 spread.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병을 번지게 했다면 그때는 다른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근데 병 자체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스프레드는 자동사로서 온 거다, 타동사로서 온 거다? 자동사, 퍼지다란 뜻으로서 온 거죠. 퍼지다의 IND 부서 퍼지는 것이 계속되었다. 질병이 멈추지 않고, 이 사람, 전염병이 계속 돌았다란 얘기 하고 있습니다. The disease kept spreading. 뭐 이거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또 코로나에 많이 비유하시겠네. 됐습니까? 예, 근데 kept 대신에 뭐를 사용하면 to spread를 쓸 수도 있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뭐를 쓰면 될까요? 뭐를 쓰면 to spread도 될까요? take 계속하다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래, continue죠. 그렇죠. 그러면 continued를 쓰면 and the disease continued to spread, spreading 둘 다 되겠죠. 뭐 그냥 그건 뭐 들어두세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 시험에 내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eople of Nome, 안만 길어봤자 day죠. 놈에 사는 사람들이 need medicine right away. 지체 없이. 그래서 right awa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right now? right now를 쓰면 시제가 현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영영풀이 열심히 했으면 생각날 텐데요. 읽어보세요. immediately죠. 즉시 필요했다. 지체 없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immediately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여러분이 좀 더 알아야 될 표현은 at once도 같은 표현. at once, 즉시, right away, at once, immediately. 그 추가로 여기에 right의 뜻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다? right now, 이게 지금이 아니고요. 바로란 뜻이라 했어. right now, right here 할 때. 그러니까 네, 오른쪽도 아니고요. 올바른도 아니고요. 권리도 아니고요. 권리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right의 다양한 뜻, 오른쪽, 올바른, 권리, 바로 중에서 여기는 바로.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 지체 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ut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and가 오면 당연히 어색합니다. and가 올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약이 즉시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동네에는 약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 and가 오면 안 된다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nome did not have any medicine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any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 맞죠? not any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not any니까 그걸로 바꾸면 the town had no medicine이죠. the town had no medicine. the town had no medicine. not이 사라지면서 did는 have랑 합쳐질 수밖에 없고 did랑 have가 합쳐지면 had가 될 거고요. no medicine. the town had no. did not have any. 오케이, 그 다음에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hospital인데 어떤 in Anchorage. Anchorage에는 약이 있었다.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누군가가. 자, had to는 과거의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have to. 우리가 조동사 할 때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have to. 조동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must로 바꿔 쓸 수 있는데 must는 과거형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had to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it은 뭐 the medicine이죠.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그래서 약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the medicine을 잡아왔다는 거. medicine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 여기 보이죠. needed medicine 돼 있으니까. 만약 셀 수 있으면 medicines라고 이렇게 하든지 a medicine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them이 아니고 이 자리에 them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get it,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오케이, TOP 빨리빨리 떠라. 왜 이렇게 굶 뜨냐. 자, 그럼 해보기로 했죠.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자, 뭐 바로 하기 힘들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로 그것이 가져와 줘야만 했었다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걸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죠. It had to be gotten. It had to be gotten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by someone. 그것은 가져와져야만 했었어요. It had to be gotten. Ha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는데 be가 왔으니까 만족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 만족시키고 있죠. The medicine had to be gotten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by someone. 약은 누군가에 의해서 Anchorage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가져와져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선 어떤 문장의 구조입니다. get A from B 하면 뭐예요? get A from B. A를 가지고 온다. B로부터. 됐습니까? get A from B. 전치사 from이 쓸 수밖에 없죠. A를 가지고 온다. B로부터 하려니까 get A from B. 도원아! 다 했으면 다 했어? 스피킹 제출했어? 테스트 쳤어?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야? 저녁 먹으러 빨리 집에 가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of the heavy snow, the auxiliary race was the only way.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heavy snow, 이거 heavy snow를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because of the snow storm. 그렇죠, 비슷하죠. 똑같지 않지만. 됐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지금도 I did a road race 할 때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할 때 나왔잖아요. 비슷한 일이 있었던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폭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폭설. heavy snow는 무거운 눈이 아닙니다. 폭설. 여기 heavy가 결국은 이제 심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심한 눈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 이 녀석이 야망길어봤자 it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접속사 자리다, 전치사 자리다. 그러니까 because를 못 쓰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Due to the heavy snow. 그 다음에 owing to. Owing to the heavy snow. Owing to the heavy snow. Due to the heavy snow. Because of the heavy snow.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 나는 because를 꼭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그럼 because를 쓰고 싶으면 뒤에 누가 다를 쓰면 되는 거죠. 도원아, 이쪽에 와서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서 의자를 180도 돌려서 저쪽을 봐. 네가 여기 오면 여기에 형하고 누나가 너한테 시선 강탈 당해가지고 수업을 못하니까 거기 앉아. 하여튼 뭐 이제 뭐 스마트폰 없던 녀석이 스마트폰 생기니까 맨날 게임만 하는구나. 자, 비코즈를 쓰고 싶으면 누가다를 쓰면 되는 거죠. 누가다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결국 시제죠. 당연히. 근데 무슨 시제 쓸 예정입니까? 그러면 눈이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과거 시제 눈이 심하게 내렸었다부터 먼저 하면 It snowed heavily 하면 심하게 눈이 내렸었다가 되는 거죠. 그쵸? It snowed heavily.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뭐 써주면 돼 이제? 또는 뭐 It was snow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Because it was snowing heavily. 또는 Because it snowed heavily. 눈이 심하게 내렸었기 때문에. 이 it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 하죠. 자, 여기서는 heavy가 heavily로 바뀔 수밖에 없죠.
heavily의 뜻은 심하게라는 동사 snow 눈 내리다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가 아닌 뭐로 바뀌고 있다? 어찌 눈 내렸다? 심하게 눈 내렸다. Because it's not heavily 심하게 눈이 내렸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두 개 더 있죠. 뭐 since as 됐습니까? As since as it's not heav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형사 용법이죠. 유일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약을 뭐 또 뭐가 나오냐? Get A from B가 보이고 있죠. 근데 그 뒤에 to nom까지 붙였습니다. A를 가지고 온다. B로부터 할 때 get A from B 했고요. 또 medicine, encourage에서 nom까지 encourage에서 nom까지 약을 가지고 올 유일한 방법이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1925년도 자동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920년도, 25년도에 자동차 있었어. 그럼 차로 뭐 아니면 비행기로 뭐 그때 이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있긴 있었는데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게 1917년이니까 뭐 25년이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겠다 비행기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는 있었으니까 어쨌든 자동차로 뭐 트럭으로 운반하면 되지라고 여러분들 같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생각하면 됐습니까? 근데 이런 악천 후에 자동차는 운행하기 힘들고 갯설매가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택배로 보내면 되지 막 이런 거 아니야. 택배로 앵커리 전화해서 보내라. 야, 약점 보내 이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다른 거 할래다가 말게요. 됐습니까? Because of the heavy snow, a sled, a dog sled relay, relay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는 race 대신에 물론 race가 와도 별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에 relay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relay를 하려면 구간 긴 구간을 자르는 거죠. 그렇죠. 잘라서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커버하고 그다음 내가 커버하고 그다음 다음 사람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릴레이죠. 됐습니까? 내용상 이게 이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사람이 좀 이따 보면 몇 번째 주자라는 거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갔는데 다음 주자가 하고 있어가지고 에이 그냥 내가 가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어 달리기 했다라는 거 내용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Soon the race to Nome began. Okay, soon의 뜻은 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Shortly 이런 거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금세란 뜻이죠. Shortly soon. 그 다음에 to nom이 하는 거는 race를 꾸며주고 있으나 뒤에서 the race to nom, nom으로 가는 race가 began, 시작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6번 뭔가 지금 이제 딱 끊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6번 문장과 7번 문장 왜 6번 다음 7번이 오냐? 6번 문장에 1973년도에 놈을 구했던 개들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했다고 했으니까 save라는 바로 6번 문장에 saved nom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놈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놈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7번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7번 문장으로 다 안 하고 7번, 8번 연결해서 놈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 하는 거죠. 어느, 그렇죠? 어떤 무슨 날? 추운 겨울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973년이 아니야. 됐습니까? 1925년도야. 1920년도 어느 추운 겨울날. 끔찍한 일이 앵커리지가 아니고 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8번 문장 이어서 여기에 What was the terrible thing? 에 대한 데다 몇몇 아이들이 got very sick 했고 그리고 애들을 get sick 한 상태로 만든 disease가 멈추지 않고 kept spreading 해서 계속 퍼져나갔어. 됐습니까? 치료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 존재했는데 어디에는 없었다. 노메는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the people of these mansion right away 즉시 필요했는데 but 동네에는 없었다. 어디에는 있었다? 앵커리지에는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 앵커리지에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약을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가지고 가야만 했었는데 날씨가 그렇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어.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뭐 구미에도 눈 탁 내리면 엄청 내리면 엄마 아빠 뭐 출근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러시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나요? 아빠 때리 방전돼서 그런 일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뭐야 스노우 체인 감아야 되는데 스노우 체인 없어서 뭐 그런 경험 없나요? 없었어요? 안전하게 다 모시고 다니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무조건 출근하시는구나.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면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때 더 심했겠죠. 그래서 heavy snow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 솔루션 유일한 솔루션은 뭐였다? dog sled relay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only라는 말을 넣었어요. 됐습니까? 유일한 방법 뭐할 방법? 약을 to get 할 방법 됐습니까? encourages는 온까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아까 전에 즉시 필요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즉시 필요했으니까 곧 시작된 거죠. 레이스가 릴레이가 시작됐다 해도 상관은 없고요. 됐습니까? The relay to norm began.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이게 놈에 있는 사람들이 앵커리지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렇죠? 전화는 되겠죠. 전화. 그렇죠? 그래서 앵커리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놈 사람들이 전화를 했겠죠 아마. 야 우리 지금 약이 필요한데 없어. 그래서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가는 상황인 것 같다. 앵커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한 사람들이 내가 놈에 있는 사람들 구하러 갈게 하는 사람들 뭐 발런티어들을 뽑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앵커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놈으로 지금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앵커리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지금 빨리 놈에 약 보내줘야 되는데 갈 사람들 한번 자원해봐 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Race to Norm이 나온 거고요. 오케이. 자 내용 파악 다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뭐 7번 8번 됐죠? 네. 오케이. 좀 깁니다. 됐습니까? 이 어떤 그림이 쭉 그려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1973년도에 시작됐는데 왜 시작됐는지 1973년도에 놈에 뭔 일이 생겼죠?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의 시작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 어느 추운 겨울날 몇 년도? 그렇죠. 1925년도에 뭔가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놈에 이렇게 시작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One cold winter day. 전치사? In 1925. 누가 다? A terrible thing이 happened 다. Where? In Nome. 됐습니까? One cold winter day. 이분 너 안 시켜도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as the terrible thing 또는 what happened in Nome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What happened in Nome? Nome에 무슨 일이 생겼니? 또는 what was the terrible thing? 자, 선생님 지금 이런 거를 왜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게 뭡니까? 이거를 읽고 왜죠?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 골라라는 거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냐. Some children이 아파졌고 그리고 그 질병이 계속해서 퍼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청 아파졌습니다.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kept spreading. 됐습니까?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Some children got very sick, became very sick.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막 이제 애들이 막 아프고 병이 계속 번지니까 다음 문장은 뭡니까?
약이 즉시 필요했다. 그러나 그 동네에는 약이 없었다. 이 문장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the people of Nome 이렇게 시작되죠. They needed what? Medicine. How?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but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됐습니까? The town had no medicine. 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렇죠? 다음 문장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시작하죠. 그렇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가져와야만 했었죠. 더 메디슨 안만 길어봤자 했고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뭐로부터 이래요? 어디에 있는 뭐로부터?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 하나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가야만 했었다.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뭐라고요?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전치사 from, 전치사 in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Get A from B가 나오고 있고요.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지고 와야만 했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니? 차 타고 가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뭐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렇죠. 심한 눈 때문에, 폭설 때문에 뭐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죠. 개설매가 유일한 방법. 아, 레이스 대신에 여기 릴레이가 나오는데 뭐 거의 비슷한 뜻을 쓰이고 있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 나오죠. 투 부정사로 됐습니까? To get the medicine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Because of the heavy snow. 그래서 a dog sled race relay was the only way. 뭐 하기 위한?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Anchorage에서 Nome까지 가지고 올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됐습니까? 유일한 방법. It was the only way.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애들 막 아프고 있으니까 이제 지체할 시간 없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soon이었죠. 어디로 가는 뭐가? 앵커리지로 가는 놈으로 가는?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문장 나오죠. 그래서 soon the race to Nome began. 됐습니까? The race to Nome began. 이렇게 한 호흡이고요. 그러면 심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앞 문장에서 뭐 1900년 개들을 구했던 놈을 구했던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One winter day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Terrible thing이 occurred, took place, happened. 다음 문장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Some children got very sick' 되면 'a few children got very sick' 되겠죠.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little money', 'a few children'.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면 될까요? 예, 가볼까요?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메디슨까지 써주세요. 다음 문장 가면 될까요? 예. The people of Nome ne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다음 문장 가볼까요?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그러니까 그래서 isn't the medicine.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다음 문장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나는 아직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굼떠 터치가. 그래서 because of the heavy snow,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Heavy snow or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그래서 이건 아까 수업했던 거죠. 는 because it snowed heavily. 그래서 it snowed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번에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전치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어찌는 내렸다 심하게, heavy는 형용사, heavily는 어찌시 부사.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본문에 있는 대로 soon the race to Nome began. 뭐 relay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soon이 되면 shortly, before long. before long의 뜻은 오래지 않아서 라는 뜻이니까 금세가 되는 거죠. before long the race to Nome beg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눈보라는 snowstorm. 질병은 disease. 계주는 relay. 뭐뭐를 기념하여 in memory of. take place는 happen. 발생하다. spread는 퍼지다 번지다. medicine right away. 즉시 바로. 넘어가면 될까요? 다음 페이지. 스펠링 안 틀리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soon the race to Nome began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번 문장 읽어볼까요? 네.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 됐습니까? 자, 지금 벌어지는 대회에는 대략 몇 팀? 지금 벌어지는 대회에서는 대략 몇 팀? 80팀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21팀 됐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지금은 대회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80팀인데 이때는 21팀이었습니다. 21팀이 나누어서 1800km를 이동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과 지금 대회의 차이점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차이점과 같은 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이동 거리 비슷해 달라? 비슷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앵커리지에서 노음까지니까. 그때 뭐 갑자기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갑자기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참가한 팀의 개수는 다르죠. 요즘은 대략 80팀이고 이때는 21팀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한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죠. 그쵸? 지금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릴레이로 가는 거 아니야. 한 팀이 1800km 정도를 다 커버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21팀이 나누어서 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고요. 여기서는 뭐를 볼 것 같냐면 얘 대신에 뭐를 바꿔도 되지 않나? 얘 대신에 뭐를 바꿨어도 될 것 같은데 눈치챘습니까?
그래서 21개의 개로 구성된 팀들이 그 개주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개주에 뭐 했다라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장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가볼까요?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on 밑에 지 나름대로 뭐라고 뭐라고 설명해놨죠? 됐습니까? 우리도 뭐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 얘기하면 막 짜증낼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First, 이거 순서 나타내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좋아해요?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네. the others가 왔고 네.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왜 others는 안 되는가 라는 거 뭔 얘기할지 뻔하게 알죠. 됐습니까? 왜 꼭 더가 있어야 되냐.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그래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 할 때 전치사 못 썼다. at. 에이 김도원 네? 집에 가서 해서 다 보내. 네. 알겠습니까? 네. On January 27. 그리고 또 차이점이 하나 보여요. 지금 열리는 대회하고 실제 있었던 일하고는 모두 차이 나고 있습니까? 이 14번 문장 읽어봤더니. 그렇죠. 시기가 다르죠. 웬에 대한 대답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실제 대회는 날치. in Early March every year 였죠. 근데 얘는 January 27th 야. 그러니까 날씨가 더 좋았겠어? 더 안 좋았겠어? 더 안 좋았겠죠. 그럼 실제 대회는 왜 좀 더 나은 날씨였냐? 괜히 대회 한다고 사람 죽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따뜻한 날짜로 옮긴 거죠. 실제는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1월 27일이면 한참 뭐 따뜻하고 꽃 피고 막 그럴 때죠. 됐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막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정보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어서 정보를 딱 이제 총 뭐 애들이 앵커리지부터 노움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냐 이런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작 날짜를 얘기해 줬으니까 만약에 도착 날짜가 나온다면 며칠 걸렸어. 실제 대회는 며칠 걸립니까 보통? 2주. 2주 이상 걸리죠. 14 days 이상 걸리는데 얘들은 어땠는지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하고 싶은데 계속 할까 어떡할까. 자 끊어야 되겠습니다. 싱겁게. 그래서 12번 문장 뭐였냐면 soon the race to Nome began. 다음부터 12, 13, 14 한 문장 묶고요. 그 다음 거 따로 가져와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순식간에 돋보기. 그래서 were에 대한 얘기 승빈아 뭐 얘기할 거 없어? 생각하다 계속. 오 그래.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상가하다가 이 자리에 in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took part 대신 써도 되겠죠. 아우 하마터면 가르쳐줄 뻔했어. 아, 승가 남았어. 21 dog teams took part in the relay.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정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대략 1800km 나누기 20일 하면 한 팀당 얼마씩 커버 해야 되겠는지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뭐 딱 정확하게 하지 않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더 힘드니까 뭐 이 힘든 구간은 짧게 가고 뭐 여기 편한 구간은 좀 더 길게 가고 이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팀당 몇 킬로미터 이동했는지 계산할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릴레이는 우리가 할 때 바통을 주고받죠. 네. 여기서는 뭘 주고받았겠어? 개를 주고받습니까? 메디슨이죠. 이 똥개들아.
실제 우리가 육상 경기에서 보는 릴레이에서는 바통을 주고 받죠. 여기서는 메디슨을 주고 받았겠죠. 됐습니까? 멍텅구리들. 자, 그 다음에 on January 27th가 무슨 타임이니까? 달력 타임, 캘린더 타임이죠. 네. 그래서 on 썼고요. 9시에 at 9. 그 다음에 뭐부터 in? 월 이름부터 i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엉뚱한 at이나 in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뭐 간단하게 챙겨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irst는 더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the second, the first, 서수랍니다. 서수. 1, 2, 3, 4는 더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순서를 나타낸 말은 더를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Okay. And the others. 자, 일단 the others는 the 그렇죠. other teams죠. 그러니까 팀이 어차피 여기 나왔기 때문에 팀을 또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others라는, 그러니까 other가 지금 the other teams 할 때 other는 teams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지금 본문에 있는 the others 할 때 others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의 복수형인 거예요. 됐습니까? the other teams고요. 그 다음에 others 하면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팀이 참가했는데 21팀이 참가했는데 거기에 중에서 한 팀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게 딱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죠. 이거 말고 더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남은 거 싹 다 한꺼번에 더 이상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꼭 뭐를 써줘야 된다? 더를 꼭 써줘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others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디 어디에서 할 때 했었죠. 서로 다른 지점에서 at different point 됐습니까? 뭐 스무 팀이 한 지점에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Yeah. 안 되겠죠. 나눠서 너는 여기, 너는 몇 킬로미터, 너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하려고 at different poin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너는 짜져 있는 게 좋겠다. 되게 방해되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e same point 하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다? 바보 짓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at the same point가 아니고 at different point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다. 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팀은 왼쪽에 있었던 거죠? 네. 예, 이런 애도 있는데 가끔씩. 반대말은 right이죠? 네, 그만할게요. 됐습니까? leave의 과거형으로 왔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요. 이제 뭐 곧 어디로 앵커리지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됐죠? 놈으로 가는 레이스 시작됐죠. 어리버리하게 그냥 예 맞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놈으로 가는 대회 뭐 레이스가 릴레이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몇 팀이나 참가했다? 21팀 됐습니까? 21팀이 했고 그 다음에 출발은 며칠 날 했다? 1월 27일 날 첫 팀이 출발했고 다른 팀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다. 그 중에 이제 굿널 할까요? 굿널? 뭐, 굿널? 예, 굿널라는 사람이 20번째 팀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요. 됐습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팀인데 이제 21번째 저기에 나오지만 21번째 팀 도착했는데 막 자고 있어요. 뭐 그 사람 탓할 것도 없는 게 뭐 기다린 지 한참 됐겠죠. 됐습니까? 지쳤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대신 갈게. 좀 깨워주지 그래도. 뭐 얼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뭐 있었겠죠 뭔가가. 뭐 조치가 있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작됐고요. 다음 문장은 몇 팀이나 참가했는지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1 teams were in the relay. 됐습니까? took part in the rel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나옵니다. 됐습니까? 며칠이었더라? 1월 27일. 1월 27일 날 첫 팀이 출발했고 그리고 나머지 싹 다 다른 다양한 지점에서 기다렸다라는 문장. 그래서 언제? 1 January 27th the left and the others waited where? At different points.
됐습니까? 단수 쓰면 안 됩니다. 복수형 써야 되고요. 꼭 더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The other teams waited at different poi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심화 간단하게 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보 파악을 위해서 이런 거 했네요. 그래서 무슨 원 팀, 아니 무슨 원 독, 그래서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 또는 race. 21. 하필 21이네. 그래서 걔네 21 했나? 21 dog teams were took part in the relay. 그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가볼까요? On January 27th, team left to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광팬이. 그래서 Gunner was the driver of the 20th 라고 읽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드라이버 많이 됐고요. 전치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뭐뭐의고요. 정보 파악을 위해서 몇 번째였는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은 여기에 팀즈가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등으로 들어온 사람 몇 등? 몇 명? 한 명이죠. 20등으로 들어온 사람 몇 명?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dog on his team was Bato, so he made Bato his lead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급도 뭘 좋아하더라?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전치사 또 챙기세요. 어디에 소속된 할 때 전치사 뭐 썼다? On. 됐습니까?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on Connor's team, was Bato. So he made Bato his lead dog.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재미가 없이. 이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은 아닌가? 7과의 주요 문법이죠. 어쨌든. 그렇죠? 아, 이과의 주요 문법인가요? 이번 과 아니에요? 아니요? 6과였나 그러면? 그건 잘 아, 안 나왔나 얘는? 뭐 어쨌든 오영수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뭐 하겠죠? 써!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쏘는 골도 보기 싫다. 그쵸? 쏘는 골도 보기 싫으면 쏘 빼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 그쵸? Because of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뭐 너무해. 오케이 17번 문장 가볼까요? When Gunnar and Bato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so heavy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결국 얼마 떨어진 것도 안 보였다? 한 4, 50cm 떨어진 것도 안 보였단 말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보고 뭐도 안 보인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finally 왜 finally 아니냐 이런 재미없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o 할 거고 that 할 거니까 는 하겠죠. 는 됐습니까? 는 할 준비 됐어요? 그쵸 는 할 당연히 는 하겠죠. 더 그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 우리 배웠잖아. So that 구문하면 연달아서 뭐 생각나는 거 뭐 없나요? 뭐 to도 있고 뭐 또 in of to도 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치?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겠죠.
The snow was so heavy that 그 다음에 what does he so hands 또 뭐 말할 거 없나? 아 여기는 finally인데 여기는 왜 heavily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8번 문장 계속 가도 되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사실은 쭉 보니까 어디까지 계속 가야 하냐면요, 그쵸, 26번까지 계속 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5번 문장부터 누구의 활약성이야? 발토 앤 거너의 활약상이죠. 네. 그렇죠? 뭐 발토가 사람인지 거너가 사람인지 이거 헷갈려 하는 애들도 가끔씩 있던데 그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죠. 됐습니까? 활약상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쭉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길면 그러니까 한 21번 정도에서 한번 끊을게요. 그래도 뭐 될 것 같기도 하죠. 원래는 쭉 가야 됩니다. 원래는. 오케이. 자, 18번 문장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8번 문장 읽어볼까요? However,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일단 이제 however 뭐 역접의 연결사라고 했는데요.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건데 앞에 the snow was so heavy that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엔 당연히 뭐가 어울린다? However 같은 게 어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s able to 있죠. was able to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그쵸? 경로에 벗어나지 않고 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잘 있다.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외워야 할 수거. 참가하다 뭐 이런 것도 갑자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있습니까? 참가하다란 뭐였더라? 무슨 일이 발생하다는? 해픈 말고 take place. 아니 또 어버버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stay on the trail 수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토가 아주 활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길을 찾기가 힘들잖아. 근데 걔는 그렇죠? 후각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후각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길을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활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냐면 후각을, 개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엔 또 다른 감각기관, 감각기관? 지각동사 생각나네?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활약하게 나오죠. 그래서 19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Balto suddenly stopped. 됐습니까? 그들이 언 강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 언 강을 당연히 위로 얼어 있으니까, 그쵸? 이 썰매자락에다가, 그쵸? 얼어 있는 강 위로 가기 좋죠. 그리고 눈 위를 갈 때보다 속도도 더 잘 나겠죠. 신나게 막 달리고 있었겠죠. 신나게 가야 되는데, 이 발토 이놈 새끼가 갑자기? 없어요. 됐습니까? 뭐, 왜 못 쳤을까? 됐습니까? 뭐 맛있는 냄새가 났나? 어디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25 문장 쭉 갑니다. 그래서 25 문장 Then Gunner saw the river ice cracking. 됐습니까? 자, 19번, 20번 다 중요한 거 해보면 여기에 crossing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rozen 이어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topped 뒤에다가 뭘 고를 넣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다가 가다가 멈춘 거잖아. 네. 그렇죠? 갑자기 가다가 멈췄단 얘기니까. 그
그 다음에 뭐 ten 셋 중에 뭔지 얘기할 거고요. Gonna saw the river ice cracking. 됐습니까? The river ice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지금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break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특별히 승빈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break를 써서 어떻게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ttle started just in time. Okay, just in time이 뭔 뜻이에요? 딱 제때에 이 뜻이죠. just까지 넣으면. 오케이. 여기에 was saved 뭔 얘기 할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because of가 아니냐라는 거. 됐습니까? because of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because of를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게 정도 살펴보면 뭐 just in time 외워두시고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The trail. 딱 시간에 맞춰 just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그러면 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뭘 이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청각, 얼음이 깨지는 냄새가 납니까? 오케이. 어떤 냄새인지 궁금하네. 얼음이 깨지는 냄새는. 이번엔 뭘 이용한 거다? 청각을 이용한 거. 멀리서 깨지는 소리가 사람은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깨지면 뭐. 그렇죠? 그 소리를 먼저 들은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발토가 활약하고 있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20번째 팀의 몰입군 할 때 뭐 쓰고 있다? The driver of the 20th team.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뭐 영어로 다 쓰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20은 요렇게 생겼죠. 20은 20인데 20번째는 20th TIE. Y를 IE로 바꾸고 TH 붙입니다. Gunner was a driver of the 20th team. 20번째 팀의 몰입군이었다. 됐습니까? 뭐 운전기사였다 이러면 곤란해요. 자동차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설매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더 first가 더 좋아하고 이번엔 strongest라는 최상급이니까 또 더를 좋아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 게라는 표현 뭐?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그래서 of 여기는 on. 됐습니까? 각각의 전치사 뭐 간혹 뭐 여기에 빈칸 해놓고 여기에 빈칸 해놓고 뭐 알맞게 쫙 띄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알죠? 그렇죠? 오케이. 왜? 미리 문제를 예상해봤는데 그 문제가 나오면 좀 짜릿하지 않아? 좋아. 그렇죠. 그렇죠. 표정이 왜 그래? 아 외워야 된다는 생각에 뭐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지 그러면. 됐습니까? 그의 팀에서가 뭐라고? On his team.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 발토 was 왔는 거 당연하고요. So Gunner made 발토 his lead dog. 됐습니까? Gunner가 자 그래서 이거 1, 2, 3, 4, 5 하면 당연히 5-1. 그렇죠. 5-1이죠. 그렇죠? 자르면 주어 동사 he made, 목적어 발토, 목적격 보호 자리에 his lead dog이 있는 명사죠. 콜AB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발토에게 뭘 만들어줬다? 그의, 그렇죠. 선두개를 만들어준 거죠. 얘는 뭔데야. 발토에게 그의 선두개를 만들어줬으면 이건 사형식이잖아. 됐습니까? 아니죠. 발토를. 그렇죠. 여기에 made의 뜻은 뭐 A를 B로 삼았다 라는 뜻인 거죠. A를 B로 해줬다. A에게 B의 대접을 해줬다. 이런 식의 뜻이죠. 됐습니까? So 발토 was his lead dog. 간단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1이라는 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5-1이었습니다. 콜 AB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So 이거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So he made his lead dog for 발토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방금 한 짓은 왜 안 되나요? 내가 방금 뭔 짓 했는데? So he made his lead dog for 발토. 이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방금 한 짓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거고요. 해석이 어떻게 돼? 그가 만들었다. 누구를 무엇을 그의 선두개를 누구를 위해서 발토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아니잖아. 누구에게 뭐를 만들어서 준 게 아니야. 수요동사의 메이크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딴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진짜 이해했어?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이해 안 돼. 선두개를 만들어서 할 때 그게 적당한 뜻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만들었나 선두개를? 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토야 널 위한 거야 이러면서 줬어? 어? 그러니까 얘 지금 봐봐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어 내가 설명한 거에서. 그 뜻이 아니라고. 어? 야 건나가 무슨 신이야? 개를 만들었어? 아니야. 없던 개를 만들어갖고 발토야 널 위한 개다. 네 여자친구 해 이러면서 좋냐? 지금 메이크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줬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을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줬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메이크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수여동사라고 하지. 네. 수여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면형식이야. 지금 우리가 시컷 이게 5-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so he made his lead dog for 발토 하면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거잖아. 네. 어차피 사형식이 아니고 누구에게 뭘 만들어줬다는 뜻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네. 네가 이해한 거 얘기해봐. 그 무슨 수학 설명하냐? 이건 언어기 때문에 내용으로 얘기해. 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 문장의 내용이 발토에게 그의 뭐야 선두개를 만들어서 줬다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누구에게 뭘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는 수요동사가 아니고 사형식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마치 his lead dog이 직접 목적어인 것처럼 his lead dog을 made 뒤에 갖다 놓고 for 발토하면 그 짓이 되냐? 아니요. 네가 이해한 걸 얘기하라고 너 얘기해. 이 정도면 이해했겠지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나 쏘골도 보기 싫어. Because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쉼표, he made Balto his lead dog이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뒤에는 원인, so 뒤에는 결과. 됐습니까? 잘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Gunna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마침내. 뭐 했을 때 건어와 발토가 그 약을 얻게 되었을 때. 근데 운이 참 안 좋죠. 됐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눈이 엄청 내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신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쏘댓 꾸물이죠. 쏘댓 꾸물. 오래간만에 또 만났죠. 그래서 눈이 너무 심했던 게 원인. 됐습니까? 쏘 뒤에 결과라더니 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원인입니다. 대띠가 결과야. 그래서 건너는 자신의 손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안 해. 건너 wasn't B인데? wasn't able to see his own hands. 됐습니까? Connor wasn't able to see his own hands. 됐습니까?
자, finally 와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어, finally가 하는 일이 get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찌 얻었다? 마침내 얻었다. 그러니까 형용사 finally 오면 안 되겠죠. final 쓰는 건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이 무슨 테스트? 그렇죠. 기말 시험이니까 어떤 테스트 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어찌시 와야 될 자리니까 이 자리에 final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heavily가 뭐 안 뭐 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snow was, 비동사 was 다음엔 형용사 와야죠. 뭐 난 heavily 꼭 쓰고 싶은데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the snow and it snowed so heavily 하시든지 됐습니까? It snowed so heavily that Conno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The snow was so heavy that Connor couldn't see로 할게요. His own hands. Okay. 그래서 누가 도전해볼 사람? 뭐 틀려도 상관없어. 뭐 배우면. The snow was too heavy. 와우. For Connor to see. 다 됐네요. 이겁니다. God, the snow was too heavy for Connor to see his own hands. 됐습니까? 자, 그래서 so that 구문은 to to 용법이나 enough to d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지금 길을 잘 잡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볼 수 있었어,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게 that 앞에 있는 이게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너무 심했단 말이죠. 투투용법으로 길을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지금 주절의 주어는 더 스노우고요. 그 다음에 that 뒤의 주어는 건어로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네, the snow was too heavy for Connor to see his own hands. 눈이 너무 심했어요. 누구로서 뭐하게? 건어로서 보기에. For Connor to see. 됐습니까?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니까 뭐가 무용지물 됐다. 시각이 무용지물 됐으니 발토는 후각을 가지고서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는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however. 왜 however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됐습니까? 뭐 but 같은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그냥 봐주세요. 나중에 이제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냐면 while도 넣을 수 있어. while. while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도 있어요. while but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버도 당연히 되고요. 발토 could stay on the trail. stay on the trail 통째로 알아두시라 했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면 되겠죠. 설명. when they는 뭐 발토 and Connor. 뭐 사실 뭐 발토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뭐 Connor's team. 뭐 하여튼 걔들이죠. 발토와 걔들이겠죠. 와,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무엇을? A frozen river를. 발토 suddenly stopped. 발토가 갑자기 멈췄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크로스가 이꼬라지로 있는 이유는 크로스의 뜻이 뭐고? 건너가다고 데이가 크로스를 하는 거야? 크로스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가 크로스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ng고. 그 다음에 frozen이 되는 이유는 freeze의 뜻이 얼리던데 강이 얼린 거야? 어느 걸 당한 거야? 그래서 얘 크로싱이 하는 일도 형용사고 프로드이 하는 일도 형용사인데 얘는 ing, 얘는 pp형. 됐습니까?
그리고 ing가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 하죠. 비동사랑 같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오케이. 크로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 그렇죠. 와우. 타동사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목적으로 써왔으니까 cross the river. 타동사죠. 무엇 무엇을 건너가다죠. 자동사를 네. 자, across는 뭔 뜻이에요? across도 여러분들 본 적 있잖아. 네. 뭐 오케이. 그럼 cross하고 같은 뜻? across는 전치사입니다. 됐습니까? across the river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강을 가로질러서 라는 뜻이 동사가 아니야. 뭔 설명인지 알겠어요? 강을 따라서 라는 전치사는 along이었죠. 됐습니까? across는 전치사입니다. cross는 동사고요. 언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발도 suddenly stopped 뒤에 go를 굳이 넣는다면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넣는다면 stopped going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stopped to go면 이건 정말 이상한 문장일 거야. 그치? 그치? 해석가 뭐 가려고 그렇죠. 가기 위하여 멈췄다. 뭔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했단 말인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랬단 말인가. 됐습니까? 그래서 스탑은 누구처럼? 처럼 타동사로서는 동명사로만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져야 할 경우 동명사 형태만 가능한다. 가기를 멈췄다. 예, 멀리서 사람은 듣지 못한 누가 뭐 하는 소리? 리버라이스가 크래킹 하고 있는 중인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때는 셋중 뭐? at that time이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은 아니고요. 그 순간이죠. at that moment, at that time. 그 순간. m-o-m-e-n-t. 권을 써. 그래서 5 다시 3의 C죠. 네. 5-3-C 같은 경우에 동사를 두 가지 형태로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승빈아 crack 돼? 안 돼? 되고 to crack 돼? 안 돼? 안 되고 그럼 break 쓰고 싶으면 gonna so broken. 그렇죠. broken 됐습니까? 그럼 왜 crack 같은 경우에 crack이나 cracking이 되는데 얘는 왜 broken이냐? crack의 뜻은 깨뜨리다. 깨뜨리다. 그렇죠. 그래서 저 건나는 뭐 하고 있는 얼음을 본 거야. 사람 머리를 막 깨고 있는. 그렇죠. 얼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깨뜨리고 있죠. 야, 네 대가리 대봐. 딱. 깨지는. 그래서 crack의 뜻은 깨지다였기 때문에 cracking이 깨지고 있는이죠. 깨지고 있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니까 크래킹의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얼음을 깨뜨리다는 break the ice 이렇게 쓰겠죠. 네. 그렇죠. break가 the ice를 주어로 삼아요. 목적어로 삼아요. 주어로. 목적어로 삼죠. break the ice라며. 네. 그러니까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으니까 pp형이고 the ice is cracking 돼요 안 돼요? The ice is cracking. 네. 되죠. 그러니까 얘는 ing으로 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얼음이 깨지고 있어요. The ice is cracking. The ice is broken. 됐습니까? 깨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so 쳐다봤죠? so 쳐다보라고 하는 순간 내가 뭔지 할지 눈치챘죠? 그래서 여기 뭐 which was가 생각했죠. Connor saw the river ice는 river ice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이었던 which was cracking 깨지고 있는 중이었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눈에 ing가 몇 개 여러 개 안 보이나? 생각보다 별로 안 보이네. 자 기껏 해봤자 여기 ing 지금 눈에 보이는 ing는 crossing하고 cracking 두 개 있는데요. crossing하고 cracking은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같은
같은 녀석이죠. 둘 다 분사잖아요. 제발 얘를 깨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해석하지 말자 그랬어. 됐습니까? 깨지고 있는, 건너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뭐, 이거 깨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것도. 깨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보았다. 됐습니까? 아, 이런 문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지 다른지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hole team was saved. 그래서 전체 팀, 건너의 팀이겠죠. 건너 팀 전체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수동태죠. save 뭐 하다? 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그래서 누가 뭐 했기 때문에? Balto가 딱 맞춰 제 시간을 멈췄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because of 쓰고 싶다면 뭐 별 거 없지 않나? 그렇지. Because of Balto. 근데 because of보다는 뭐가 조금 더 느낌이 살아? Thanks to가 좀 더 느낌이 살겠죠. Thanks to Balto 한 뭔 뜻이야? 됐습니까? 예, 물론 뭐 문법적으로 because of Balto도 되고요. 근데 좀 더 느낌 살리고 싶으면 thanks to Balto 해도 되겠죠? The whole team was saved thanks to Balto. Balto 덕분에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아 시간이 엄청 애매하게 있네. 오늘 며칠 남았지? 12일 남았어요. 그렇네요. 12일이네요. 보강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다 살펴봤고요. 그럼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에서 이어졌냐? 출발 첫 팀이 1월 27일 날 출발했고 나머지는 다양한 다른 장소에서 기다렸는데 발토는 몇 번, 아, 건어는 몇 번째 팀이었다? 20번째 팀의 몰입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어의 최고 선두개는 누구였다? 발토였는데 발토를 그의 리드독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똑똑했기 때문이죠. 가장 키가 컸기 때문인가? 아니죠. 가장 강한 개, 강인한 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 on, 뭐 of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냐? 이제 약을 얻었어. 됐습니까? 약을 얻어서 이제 딱 출발해야, 그러니까 몇 번째한테서 받았겠다? 19번째한테서 이어 받았겠죠. 됐습니까? 이어 받았는데, 그런데 날씨가 엄청 어떻게 됐다? 눈이 엄청나게 내렸고 그래서 한치 앞도 안 보여서 손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원인과 결과, 눈이 심하게 내린 게 원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조차 볼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런데 누가 뭐를 가지고 활용한다? 발토가 후각을 활용해서 그쵸? Could stay on? 됐습니까? 길을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활약 다음에 이제 후각을 이용한 첫 번째 활약, 두 번째 청각을 이용한 거. 그래서 뭐 언강을 건너가고 있었어. 그쵸? 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누군가 얼어있는 호수 위를 걷고 있거나 그쵸? 얼어있는 강 위를 걷고 있으면 좀 이따 저기 바라 빠진다? 뭐 이런 장면 비슷한 거죠. 됐습니까? 건너가고 있었는데 발토가 갑자기 멈췄고 그리고 그 순간 건어는 깨지고 있는 중인 리버라이스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가 구원받았다. 누가 뭐 해줬기 때문에? 발토가 제때 몸소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시작은 뭐로 시작하더라? G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죠? 건어죠. 됐습니까? 몇 번째 팀에 뭐였다? 몰입군이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Connor was the driver, 전치사 of the 20th team. 됐습니까? teams 하면 안 된다 했어. 20번째 팀 하나야. 됐습니까? 전치사 of고요. 다음에 이제 그의 팀에서 라는 거 할 때 전치사 또 조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중간에 so가 들어가요.
그러면 중간에 수어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발토는 그의 팀에서 뭐였다? 가장 강한, 그렇죠. 튼튼 힘센 개였다. 그래서 그는 뭐했다? 그를 리드독으로 삼았다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strongest dog 전치사 전치사 on his team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was 발토 So he made 발토 his lead dog 됐습니까? 5-1 So 발토 was his Gunner's lead dog 됐습니까? 오케이. 야, 다음 문장은 뭐 길게 갈 거 없고요. 약 받았어. 그쵸? 받았을 때로 바꾸죠. 받았다를 다짜 떼버리고 받았을 때 눈이 어땠다? 너무 심했다. 그래서 건어는 자신의 손도 볼 수 없었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when 건어 앤 발토 he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Ochi heavy, so heavy. 그래서 that Conno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중요한 말로 시작한다 했죠.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렇죠. However, 발토가 뭐 할 수 있었다. 외워야 할 수거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ever, 발토 to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However, Balto could stay on the trail. 자, 이거는 이제 후각을 이용한 활약이고 다음 이제 청각을 이용한 활약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또 뭐가 나오냐? 또 뭐뭐 하고 있었다에 다짜 떼버리고 때가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강을 뭐 하고 있었을 때? 언 강을 건너가고 있었을 때 누가 갑자기 뭐했어? 발토가 갑자기 멈췄다 그 문장이죠. 그래서 when They crossing a frozen river, Balto suddenly stopped going. 됐습니까? 가기를 멈췄다. 오케이, 여기는 ing, 여기는 pp. 여기는 과거형. 오케이,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때! 누가다? 건어가 봤죠? 네. 어떤 뭐를 봤어? 깨져 있는 거 봤어. 깨지고 있는 중인 river ice를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then 누가 다 건었어 the rice cracking 하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체 팀이 뭐 받았다? 구원 받았죠. 그렇죠. 누가 뭐 했기 때문에 발토가 멈췄기 때문이죠. 언제 멈췄기 때문에 제때 됐습니까? 그래서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서부터인가요? 아니구나. 자,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언제? 여기 맞나요? 아닌데. 어, Conno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뭐, 그래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예, 이 his에 뭐 밑줄은 굳이 필요 없겠다. 뭐 나오는 남자 한 명밖에 없는데 뭐 건어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약을 마침내 얻게 됐을 때니까 When Connor and Balto got the medicine the so heavy that Conno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No one so heavy that Conno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그래서 는 가볼까요? 는 갈 수 있나요? 는 더 snow was too heavy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The snow was too heavy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래서 중요한 말로 시작하죠. However,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was able to 되면 could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이게 후각을 이용한 거고 이제 청각을 이용한 거 또 시작이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Balto suddenly stopped going. Hey, 본문에 있는 대로 Then Gunnar saw the river ice cracking. 네, 이제 다중이 있죠 여기는 then이 되면 여기는 at that moment, at that time 되고요 그 다음에 cracking이 되면 crack도 되죠 계속 이어서 가도 될까요? 그래서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그럼 because가 되면 since as도 되겠죠.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sinc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이 꽤 많이 남았네. 네,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8과 시험 시작할 준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